역시 보름수위는 짱인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물이 찼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와, 멋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커버킹 엄장수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고삼저수지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트리플 기어에서 자주 찾아오던 곳인데, 왔을 때는 항상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 여름철에 갈수기를 지나 그 장마철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수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SNS 소식을 듣고 핫하다는 조항 소식을 보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지금 오름수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6초대에서의 커버 낚시 어떤 배스들이 반응해 줄지 한번 최선을 다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킹 파이팅! 오케이. 야, 좋습니다.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가까운 곳부터. 육초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 있어요. 아, 멋있네요. 자, 지금 시기가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연안에 육초대에 베이트피시라든가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그래서 또한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오케이, 그렇지. 역시 오케이, 나이스. 단체로 먹이 활동하죠. 6초대 사이에서 오. 오케이 오케이. 으아. 으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에? 그래도 계속해서 큰 사이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킹 오케이.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육초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 있어요. 아, 멋있네요. 가까운 곳부터 우선 호퍼 타입의 프로그를 이용해서 연안에 부유물하고 육초가 잠긴 곳을 탐색합니다. 수심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육초 때 자라난 라인 옆으로 보면 브레이크 라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수면에 베이트 피시 무리도 좀 있고, 요즘 오름수에 맞춰서 SNS에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고삼지를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림상은 굉장히 좋아요. 육초들이 잠겨 있으면서 육초 사이에 있는 그런 먹잇감들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기가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연안에 육초대에 베이트피시라든가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그래서 또한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오늘 주로 공략하는 타버터는 포퍼 타입의 프로그입니다. 그래서 육초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해서 자극을 시키려고.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 피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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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딩한다. 피딩한다. 여기 곳불이 있죠, 약간의. 지금 피딩합니다. 일부러 파장을 크게 해가지고 다른 베이트피시를 공략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먹으려는 의지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녀석보다 내가 더 먼저 먹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먹잇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이에서도 제 프로그를 먹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쵸? 야, 피딩은 하는데 얘네들이 쉽게 루어를 반응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포퍼 타입의 프로그가 베스트들한테는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 뜨겁기도 하고. 오히려 조용한 슬라이딩 타입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딩 타입의 프로그로 교체를 했습니다. 가봅시다. 어? 어, 좋아요. 잘 빠졌네. 빠르게 수면을 그렇게 크게 자극하지 않고. 파장이 확실히 틀려요. 포퍼 타입하고는. 오, 저 끝에서 막 쫓아다니. 조금만 더 들어가서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먼 쪽에서 캐스팅해서 잡아내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베스트들이 한낮에 뜨겁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배가 오거나 시끄럽게 하면은 조용해져요. 입질을 안 하고 천천히 6초대 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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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와. 와, 나도 놀랐어요, 지금. 네? 보셨죠, 지금? 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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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야, 기분 좋습니다. 후, 오늘 첫수. 아주 이상적이게끔 확실한 바이트로 잡아냈습니다, 지금. 낮에 뜨거워지니까 이 베스들이 주변에 렌탈보트가 오거나 사람이 시끄럽게 굴면은 반응을 안 해요.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점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서 다 확실하게 프로그를 물어줘. 고삼지배했습니다. 아, 역시 SNS 소문대로 고삼지 잘 나옵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체구도 괜찮네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6초대를 공략해서 프로그 타버터 낚시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킹! 오케이! 지금 한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물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있으니까 주변에 6초대에 숨어있던 애들이 먹이활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프로그를 덮친 형태가 완전 돌진형으로 나와서 쫓아오면서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활성도가 있는 편입니다. 활성도가 좋은 반면에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면은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썼던 포퍼 타입의 프로그는 맞지 않았다는 거죠. 시끄러웠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런 슬라이딩 타입의 프로그로 조용하게 6초대와 부유물 위를 천천히 헤엄쳐 오면서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날씨에요. 제 목 뒤에 지금 땀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단체로 먹이 활동하죠. 이 타이밍을 잘 노려야 돼요. 이게 한 마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서 사냥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이트피쉬를 몰아요. 연안 쪽으로.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갑자기 베이트피쉬가 도망간다. 그때 먹이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이식 사냥 방법입니다, 지금. 늑대가 양을 몰듯이 베스가 지금 먹잇감을 물고 있어요. 물 밖에서 모는 게 아니고 지금 물 속에서는 계속해서 몰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 역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 역시. 좋아요. 와. 야, 좋습니다. 지금도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역시나 지금 6초대에 숨어 있다가, 베이트피쉬 몰이하는 와중에, 프로그를 공략한 그런 최고 좋은 배스입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시원하게 프로그를 가져가는 그런 고삼지 커버배스 최고입니다. 커버킹 오케이. 역시나 오름수위에서의 6초대에 공략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반면에 조용히 한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럼 베이트피쉬가 몰리고 그걸 따라서 배스가 들어오면서 오리 방식으로 먹이를 취하는 거. 그 와중에 제 지금 슬라이딩 타입, 조용하게 덮칠 수 있는 이런 슬라이딩 타입의 프로그를 이용해서 얕은 수심대에서 편하게 공략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 땀 많이 나죠? 네. 야, 지금 한 80도 정도 되는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안경에도 물이 다 찼어요. 선글라스에도. 이럴 때. 놓쳤어요. 타이밍 놓쳤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매치 더 베이트인데, 지금 매치 더 베이트 쓸 수 있는 먹잇감이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루어가. 지금 제가 방향을 약간 바꿔서 베이트피쉬가 연안으로 몰리는 것처럼 제 루어도 연안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깊은 쪽에 던져서 연안을 바라보고 오게끔 진행 방향만 바꿔볼게요. 지금 베이트피쉬 무리가 또 들어왔어요. 이런 때가 좋은 기회예요. 지금 무릎도 안 되는 수심에서 베스들이 베이트피쉬를 공략하는 겁니다. 제대로 쳤는데 프로그가 날아갔어요. 오, 제대로 쳤는데 프로그가 날아갔어요. 야, 지금 방향을 바꾸자마자 바이트를 받았는데 정말 세게 받았어요. 근데 프로그가 1m 정도 날아갔어요. 야, 이거 이렇게. 캐스팅이 중요하긴 해요. 이 깊은 수심의 낚시보다 얕은 수심에서의 셸로우권 낚시가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성이 있어야 낚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물 한번 빼주고 저쪽에 베이트피쉬 무리가 많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우. 빠졌어요. 아. 허리를 더 꺾었어야 되는데. 허리를 좀 덜 꺾었더니. 아, 아쉬워. 지금 막 활성도 좋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들 6초 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것에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응하는 약간의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도 역시나 꾸준히 반응해 준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리 옆으로. 아, 좀 더 왼쪽 갔어야 되는데.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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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물어 줘라. 커버킹 덥다. 아, 진짜 피서낚시 가고 싶습니다. 너무 더워. 타이밍에 한 마리 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어딜 던져야 리스가 나올까.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마리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두 마리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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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 감독님이, 어? 한 마리만 더 잡아요. 그런데, 바로 무너졌어요. 와. 야, 너는 진짜 홀쭉하다, 야. 으아. 아, 날씬하고 좋네. 응? 역시, 지금도 계속 조용히 하고 있으면, 30에서 40cm급 베스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베스를 낳기 이전에 제가 먼저 지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큰 사이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커버킹 오케이. 지금 두 마리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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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무너졌어요. 야, 너는 진짜 홀쭉하다, 야. 으아. 계속해서 큰 사이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커버킹 오케이. 자, 봅시다. 후, 정말 키가 제 키만큼 자랐네요. 180이 조금 안 되는 키. 와, 지금 자리를 옮겨서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야, 시원하네요. 바람이 약간 불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쪽은 볼류대랑 가까운 포인트였고 건너편 포인트로 와봤는데 이쪽은 둔벙 같은 식으로 포인트가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역시 한 번에 바이트가 들어왔어요. 수면을 자극하다가 트위칭으로 도망가는 프로그를 흉내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초대 안에서 반응을 해줬어요. 쳤어요, 쳤어, 지금. 아, 수초 때문에 프로가 들어가는 것도 안 보이고. 아우. 아. 안 물어. 얘 왜 안 물어?
아 진짜 낮에 낚시하지 마세요. 진짜. 아. 아 지금 땀이 성금 다 올라왔어 지금. 지금 어지럽고 막 입 마르고 미스거리고. 와. 저는 일이라서 지금 땡땡땡 낚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월급 좀 많이 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한여름에 이 삼복더위에 계속 낚시하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조금 그래도 고삼지 6초권에서 그래도 오름수위에 6초 탑워터 낚시를 했을 때 정말 반응이 좋았는데 낮에 점점 뜨거워지면서 입질도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입질 빈도수도 어려워지고 너무 약하고 일단은 제 체력이 다 어떻게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도 잘 안 나와요. 더위를 먹어가지고 입도 다 마르고 지금 굉장히 힘드네요. 어찌되었든 오늘 고삼지 오름수위에서의 6초권 커버 낚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나마 오전 시간대에 좀 마리수도 보았는데 오후 시간대에서는 정말 뜨거워가지고 제가 체력적으로 좀 뒷받침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노력되고 좋은 필드에서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커버킹! 오케이! 아, 집에 못 갈 것 같아, 진짜. 한 30분만 앉아 있다 가자. 죄송합니다. 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야?